안녕하세요. 요리사 김한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브렉퍼스트를 먹어보러 향해봅니다. 미국에는 브렉퍼스트, 브런치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주로 아침 일찍 문을 열어서 오후 3, 4시쯤 되면 문을 닫곤 한답니다. 메뉴판을 보면 다양한 메뉴들이 즐비한데요. 주로 커피와 주스류, 그리고 달걀과 빵을 활용해서 메뉴를 구성한답니다. 오믈렛은 빼놓을 수 없는 메뉴이기도 한데요. 메뉴를 보면 To egg serve your way 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sunny side, over easy, over medium, and over hard 또는 스크램블로 나뉘는 방식을 뜻한답니다. 보통 이런 곳에서는 메뉴와 커피를 주문하면 커피는 리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커피가 없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참, 손잡이 아래를 눌려야 커피가 나오네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메뉴를 기다려 봅니다. 테이블 위에는 보통 케찹, 소금, 후추, 그리고 커피에 넣는 설탕, 크림이 비치되어 있답니다. 버터넛 스쿼시 스프가 먼저 나왔습니다. 호박죽이죠. 스프는 보통 양에 따라서 컵 또는 볼 사이즈로 나눈답니다. 부드러운 버터넛 스쿼시 스프, 멕시칸 스타일의 달걀 요리를 시켰더니 나초 칩과 살살을 먼저 가져다 줍니다. 사실 아침부터 이런 음식을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요. 일단 맛을 봅니다. 드디어 제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또띠아 위에 감자, 달걀, 치즈, 사워 소스까지 듬뿍 담아낸 아주 부담스러워 보이는 아침 식사입니다. 고수와 과카몰리, 그리고 블랙빈까지 멕시코의 맛을 그대로 담아낸 저의 아침 식사. 달걀은 오버 이지로 주문했는데요. 딱 맞게 구워내었네요. 아래 위를 살짝만 굽고 노른자는 살아있는 이 녀석이 오버 이지랍니다. 잉글리시 머핀, 스크램블 에그, 홈 프라이까지 아주 전형적인 미국식 아침 식사입니다. 여기에 구워낸 브렉퍼스트 소세지 두 조각도 더해줍니다.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케찹도 뿌려봅니다. 이 소세지가 은근히 맛있답니다. 저는 여전히 멕시칸식 밥을 먹는 중이랍니다. 또띠아에 싸서 먹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아침 식사를 마쳤답니다. 이렇게 먹으면 30불 정도 가격이랍니다. 티 포함하면 36불, 한국 돈으로 4만원 정도 되겠네요. 다음 찾은 곳은 크루아상이 맛있다는 뉴욕대 앞 빵집입니다. 사실 이곳은 알고 간 곳은 아니었는데요. 토요일 아침 뉴욕대 인근을 지나다가 긴 줄을 보고 저도 기다린 곳이랍니다. 빵집 앞에 긴 줄이 있으니 왠지 나도 줄을 서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줄을 서서 검색해 보니 마카롱도 맛있고 크루아상도 맛있는 집이라고 하네요. 여튼 한참을 기다려서 가게 안으로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빵들이 보이는데 왠지 맛집 같아 보이네요. 쇼 윈도에는 키쉬도 보이고 햄치즈 샌드위치, 크로코 무쉬도 보이네요. 빵과 더불어 마카롱, 페스트리 옆을 보니 크루아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말마다 쿠킹 클래스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안쪽에 계신 분이 이곳의 셰프님이라고 하시네요. 뭔가 특별한 게 더 있을까 했는데 그런 건 없는 듯 합니다. 세 종류의 크루아상을 받아들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먼저 프랑스 남자처럼 더블 에스프레소를 마셔야겠죠? 허세의 맛. 뉴욕에서 가장 맛있다는 크루아상. 바삭바삭하고 촉촉한 맛이 참 좋았습니다. 아몬드 크루아상. 항상 느끼지만 아몬드 크루아상 껍데기에 붙은 달콤한 덩어리들은 소보로 빵을 먹는 듯한 느낌을 준답니다. 초콜릿 크루아상. 역시 초콜릿이죠. 바삭한 크루아상과 초콜릿의 조화. 무슨 맛이 더 필요할까요? 이상 요리사 김한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